지금 저는 3년 차 네. 되는 경기도 광주 네. 곤지암의 장수암의 명패를 달고 있는 제자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별은 남자고요. 네. 성씨는 홍씨입니다. 양력 1993년 5월 3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후년 연예계 쪽에 조금 있어야 되는 사주고 관제구설이 좀 따랐던 분인 것 같고 한 2, 3년 전서부터 네. 여자 문제로 좀 시끄럽다 그렇게 하시고 내년, 내후년서부터는 네. 연기 쪽도 좀 하실 것 같고 주변에 귀인이 이렇게 많은 분이었는데 주변에 좀 귀인이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좀 그러세요. 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고 많이 딸고 네. 이랬는데 지금은 약간 주위에서 좀 멀리하고 좀 그런 운이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시고 좀 사고 같은 거좀 다칠 수 있다 뭐 운동 같은 거 하다 네. 근데 여행을 좋아하시나 봐요. 계속 뭐 여행 같은 것도 좀갈때좀 조심 좀 하라 그러고. 지금 현재 유튜버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송대 이치의 사주예요. 그 피자나라 치킨공주에서 고소한다고 그리고 얘기 관제가 나오고, 들었다는 네, 뉴스 거구나.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최근에 실시간 검색어까지도 1등한 내용이거든요. 제기를 할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약간 부정맥도 있대요. 부정맥도 있어갖고 가끔 아야야야 근데 신경을 너무 써갖고 그런가? 동자가 그런데 동자가 오게 가끔 부엌에 이렇게 한대요. 그거 갖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대요. 이분 자체로는 해결이 된대요. 이 네. 사람 하나 주고는 해결이 되는데 주위에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주위에 사람이 다 없더. 도와주려고 했는 사람이 자꾸 멀리 떠나려고도 하고 그러는 형국이래. 그래갖고 어아야가 먹고 힘든가 봐.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바보예, 바보. 그 똑똑한 거에 자기가 넘어갔대. 사람을 너무 믿었나 봐. 그래갖고 조금 힘들 것 같아. 이 사람이 내년서부터는 조금 또 움직여. 움직이려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 지금. 유튜버 송대익 씨의 사주만 제공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신선하고 좀 놀래가지고요. 신선하고 네, 유익한 정보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